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? 저기 보면 조그만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이걸 차에 실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지게발 넣는 쪽에 뭔가 다라이가 있어갖고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일단은 요 세로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로로 떠서 그냥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, 자, 한번 발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세로로 뜨면은 별로 좋지가 않죠? 컨테이너에게는 좋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서 많아 보니까 안 되겠네요. 저 위에를 묶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묶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쪽 발을 놓고 조금 이쪽으로 끄집어내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상황은 화주분이 지금 안 계세요. 화물차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화주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. 지게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로로 뜨던지 하는데 지금 바닥이 조금 찌그러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하여튼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데 잘 안되네요. 누가 저기다 저렇게 저런걸 잔뜩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처럼 지게발 넣는 구멍에 지게발을 넣어야지 가장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. 너무 높이 들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유리 같은 게 파손될 수 있거든요.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. 보니까 저게 절반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, 물건이. 그렇다면은 저거를 치워버리는 게 낫겠죠? 저거 하나만 치워버리면은 작업하기 쉽거든요. 자, 한번 둘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차영차. 뭐 그럴 것도 없이 금방 움직여버리죠. 자, 이제 저걸 치웠으니까 훨씬 작업하기 좋아졌죠. 다음에 이거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놓지 말고 저게 있어도 저걸 뜰 수 있는 방향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. 뭐 잠깐 여기서 보관했던 거기 때문에 또 이곳에 놓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약간 각을 틀어준 다음에 들어가면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떴습니다. 이 컨테이너는 작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지게발을 끝까지 안 집어넣어도 돼요. 지게발 끝까지 넣게 되면은 뒤로 지게발이 나가버리거든요. 자, 이제 요 컨테이너를 돌려서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실외기가 하나 있죠? 저 실외기가 화물차의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갖고 이제 지게차를 한 바퀴 돌릴 겁니다. 반대쪽 가서 뜨는 거죠. 자, 이번에 이제 이쪽에 와서 뜨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서 떠서 실어주면은 간단히 작업이 끝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 조금만 넣으세요. 끝까지 넣지 마세요. 지난번에 제가 지게차 빠진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. 근데 그 영상 올라가는 날 또 빠졌습니다. 12월 초에 왜 이렇게 날씨가 푸근한지 모르겠어요. 봄날씨 같아갖고 땅이 녹아서 이 농지 같은 곳 잘못 들어가면 지게차 필이 빠지거든요.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
자, 이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